언니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주로서 언니 제가 보이는 건 지금 관제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전을 좀 조심하시거나 뭐좀 조심 사고수를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좀 조심하셔야 좀다좀 조심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운전. 네네. 오수전에는 언니가 그렇게 운기가 좋지 않은 직업군은 잘 선택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사고수 좀 조심하시고 까딱 잘못하면 관제수가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니까 이래저래 좀 어쨌든 좀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로 뭐 경찰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걸로 이제 어쨌든 제가 보이는 건 약간의 관제수는 보여요 언니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요? 네네네네. 뭐 직업이나 남자친구? 결혼은 하셨어요? 돌싱이에요. 돌싱이에요? 언니, 잠깐만. 결혼 또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냥 연애만 하시는 게 낫고, 내가 봐서는 언니가 결혼식은 안 올려도 그냥 동거식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 좀 생기실 것 같고요. 아, 생긴다고요? 옛날 네네. 사람 아니고. 예, 옛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것 같고요. 직업은 언니가 지쳐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 직업에 지쳐 있다. 지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만둘까 막 하는데 그만두지 마시고 이 고비만 넘기면 언니한테 좋은 운이 들어와서 뭐 승진이라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여튼 뭐 좋은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고비만 잘 넘기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상하게 만나도 뭐 유부남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유부남이고 막 이래요,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를 가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망신수가 들어오니까. 네네. 어쨌든, 예. 그것도 망신수 하다 보면 여자 쪽에서 저거 소송 그쪽에서 걸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꾸 관제수가 언니 딱 사주 듣는데 관제수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언니는 이 직업은 손을 놓으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좀 남자는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 지금. 뭐 좋은 멀리 일 있다고. 하라고요? 멀리 해. 아, 그렇구나. 뭘, 도움이 되면은 만나러 하겠는데, 올수전에는 언니한테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괜히 까딱하면은 이 좋은 운기가 나쁜 운기로 바뀌어서, 이 좋은 문서가 잡아야 되는데, 돌아서 가면은 관제 문서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일까? 관제가 남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네네네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저는 남자가 없나요? 없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붙어 있지를 못해요, 언니 사주를 봤을 때는. 네네. 왜가 아니라, 언니도 가물기가 되게 세신 분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의 가물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있다 보면은, 주변에, 그러니까 저기서 자꾸 옆에서, 조상에서 언니한테 있는 분들이 자꾸 걷어내치고 내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서 때가 아니고 시도 아니기 때문에 만나봐야 의미도 없고 언니한테 도움도 안 돼. 도움도 안 되는 거 굳이 만나서 무엇 하겠습니까? 소리만 나고 탈만 생기는 거.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니 지금은 움츠릴 시기입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드러내서 움직여봐야 소리만 나고 탈만 나고 까딱 잘못하면 관제운이 들어오니 움츠리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언니는 지금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올수전에는 언니가 날삼재 운기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역으로 바뀌어서 운기가 안 좋아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올수전에는 좋은 문서를 잡아도 내가 소문내고 뭐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올수전에는. 조용하게. 네네네네. 그래야지 언니한테 그래도 득이 된다 소리 나오지. 아니 그러면 저거 하고 어쨌든 언니 직업으로서는 내가 지금에서 이동수를 잡으면은 언니가 또 후회할 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여기서 자리매김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네네. 며칠 전 만났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네네네네. 근데도 저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왜 전화하고 지랄 있는데 왜 전화해? 응? 일단 헤어지는 것도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라. 어쩔 수 없이 헤어졌으면 딴 년을 만나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왜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 핑계요. 말이 엄마 핑계지.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럼 딴년 만나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해서 엄마가 거기에도 저 마음을 못하고 계속 저한테 이제 응. 연락하는데 이런 걸로 뭐가 죄송 없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런 걸로는. 전화 받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수전이 좋지도 않으면 내가 운기가 안 좋으면은 별것도 아닌 걸로 탈이 생기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언니 말은 언니 좋다 하는데 그건 딴 년을 왜 만나? 미친 거지. 아유 말도 안 되는 유부남들이 나제 마누라랑 헤어질 거야. 나 마누라랑 잡자리 안에 개뻥이야 그게 다. 여성관에 들어가는 거짓말 중에 한 가지요. 그걸 뭘 믿어 믿기는. 어? 맞잖아. 그럼. 그러니까 믿지 마셔, 내가 봐서는. 헤어질 거면은 언니랑 안 헤어지고 그냥 언니랑 만났겠지. 딴년 만나고 있다가 아쉬우니까, 언니가 아쉬우니까 다시 맞아요.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나쁜 놈이지. 그런 놈을 뭘 믿고 만나. 딴놈 만나, 차라리. 응, 뭘 소리 나고 탈나는 거 만나서 뭐해. 그리고 뭐 만나봐야 엄마 핑계 대는 놈이 제일 유치한 놈이야, 아주.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분 말고 더 좋은 분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움츠리는 시기니까 움츠리고만 계세요. 괜히 언니가 나 잘났소 하다가는 코베일 일 있고 뒤통수 맞을 일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 올 수전에는. 그러고 나면은 조금씩 펴지니까 괜찮고 지금은 이동수는 잡지 마세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